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입니다.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.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선 TV 토론회에서 복지TV가 TV 대선 토론에서 처음으로 1대1 수어 통역을 제공해 참정권 보장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.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국내 선거 방송 토론에서는 최초로 후보자별 1대1 수어 통역으로 방송됐습니다.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복지TV는 지난달 25일 정치 분야, 지난 2일 사회 분야 토론을 1대1 수어 통역 서비스와 자막을 포함해 생중계했습니다.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사회자와 각 후보자를 전담하는 수어 통역사 총 5명을 배치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단체와 비장애인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. 이게 사실 당연하게 농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제서야 시작이 돼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도를 해준 복지TV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방송토론에 수어통역사가 한 명만 배치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방송토론에서 정보 접근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. 2022 대선 장애인연대와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등 장애계 단체들은 청각장애 선거인의 시청 접근성을 높여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